자, 주자 만루 상황. 경기 계속됩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낮았습니다. 원볼. 이전 타석에서 3구 삼진을 당할 때 본인도 어이없는 루키 삼진이었거든요. 이렇게 빨리 승부를 걸어올지 몰랐다. 그런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잘 골라내고 있습니다. 억지. 안타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빠른 공이었는데 놓치지 않았어요. 2타점 적시타. 점수는 10-1.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초구는 헛스윙. 임상수 도루. 주자 뜁니다. 아, 아웃이네. 아웃! 지금은 뭐 완전히 읽혔어요. 투아웃에 주자는 3루.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자, 연속 3안타인데요. 1타점 적시타. 점수는 11-1. 자, 교체를 하네요.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부산의 세 번째 투수 함덕주 선수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11-1.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152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1루로 아웃. 오늘은 높은 쪽으로 형성되는 빠른 공이 지금 타자들에게는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이 패스트볼이 눈에 보이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5번 타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구단입니다. 높게 들어옵니다. 150km 빠른 공. 원앤투.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탈삼진 오늘 18개째입니다. 오늘 저 슬라이더에 완전히 타자들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6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돈 42,500원이라 벌었어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